안녕하세요. 오늘 2021년 8월 20일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예, 오늘 이 아이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또 드릴 겁니다. 이 아이디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 관련해가지고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수에치스는, 오늘 거의 상한가는 아니지만, 22%, 23%까지 지금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아이디는 크게 움직임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장 막판에 보면은 이렇게 좀 올라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랄까 대장주는 아닌 거죠. 대장주는 아닌 느낌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뉴스가 일단 종목 뉴스에 떴는지 한번 볼게요. 보면은 뉴스가 안 떴죠. 이트론 없어. 이트론은 안, 이트론이 아니라 이 아이디는 안 떴어요. 그럼 이트론 한번 볼게요. 이트론도 딱히 뜬게 없죠. 예, 뜬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화전기 보겠습니다. 이화전기도 없네요. 예, 없습니다. 예, 그때 이 아이디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여러 번 드릴 때 이거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이제는 뉴스하고 상관없이 얘는 올라갈 확률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자. 이거 그러면 뉴스를 한번 보고 분석을 하기 전에 오늘도 수익 보신 분들 예, 수익인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제가 지금 리딩 해가지고 수익을 낼수 있는 게 한계가 조금 있죠. 그래서 매수를 제가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매수 없이 올라오는 종목만 매도 자리만 보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공모주 예, 한개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이에요. 36,000원 뭐 이렇게 39,000원. 브레인즈 컴퍼니는 어제 매도를 했던 공모주 종목이고요. 예, 그리고 오늘은 아주스틸, 예, 아주스틸 매도했습니다. 예, 수량이 한주 아니면 두주 받으셔가지고 예, 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주당 23,000원. 뭐 이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스틸 27주 이래서 60만 가량 수익이 났네요. 자, 세 주가 26,000원 요 정도. 예, 이렇게 해서 지금 공모주로 그냥 소액씩 수익을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뭐 시장이 안 좋을 때 보통 단타를 쳐야 되는데 단타 저는 잘안 합니다. 저는 그냥 오히려 조금 매매를 쉽니다. 예, 매매를 쉬고 현금을 갖고 있고 지금부터는 아무래도 버티는 자가 나중에 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신용 물량을 지금부터 털 거거든요. 예, 아마 신용 물량 털릴 때까지는 조금 더 시장이 내려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신용 물량이 역대 최고치예요. 자, 어쨌든 EID로 다시 돌아와서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거를 지지 라인을 두 번을 잡았었습니다. 여러분들께 말씀 이전 영상 한번 보세요. 제가 EID는 영상은 종종 올려드렸거든요. 예, 일단 1차 지지 라인은 500원. 지금 1차 지지 라인 부근이죠. 근데 저는 여기를 이탈을 할 확률이 높다 그랬습니다. 일단은 이탈을 했다가 복귀를 하더라도 500원을 종가 기준으로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탈을 이렇게 어쨌든 이 부근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탈이 아닙니다. 여기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탈은 아닌데 이탈이 될 확률이 좀 있죠. 그래서 만약 500원이 이탈이 된다고 하면은 이 가격대 여기 500원 언저리 이탈되면 그 다음 지지 라인은 저는 이제 한 40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400원에서 410원. 예, 400원에서 410원 요 라인대를 저는 지지 라인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못한다, 그러면 여기 밑에서 반등이 나올 확률이 있다. 예, 이렇게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100%가 아닙니다. 제가 분석하는 게 무조건 맞지는 않기 때문에, 최종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해주시는 것을 저는 권고를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자, 이제 뉴스를 같이 볼 텐데, 만약에 그러면은 지금 시장이 계속 안 좋으면 어떻게 되나요? 예, 말씀 주실 수 있죠. 시장이 계속 안 좋으면 아마 여기 또 무너뜨릴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제 생각에 한 350원까지. 350원보다 좀더 미치겠죠. 330원 정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부터는 이제 50원 내지는 100원 단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여기 밑에서 이제 반등하는지를 다시 지켜봐야 되는 거죠. 예, 이거 뭐 차트가 100%가 아닐 수는 있지만 저는 차트를 1순위로 봅니다. 항상 그래요. 그래서 차트가 완성이 되면 그다음에 재료나 뉴스나 이런 것들이 찌라시 같은 게 붙어서 주가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이 아이디는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거죠. 재료나 뉴스 찌라시에 큰 영향을 안 받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뉴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디. 그리고 여러분들께 이수에치스에 딸려 나온 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 아이디 이렇게 검색을 하면요. 자, 뉴스. 자, 검색을 하면 관련해서 뉴스가 딱히 나온 건 없고요. 이런 거는 있죠. 보면 막판에 그래도 매수세가 들어왔잖아요. 이트론, 이아이디, 이화전기, 시간의 거래 급등. 잠깐만. 죄송합니다. 시간의를 제가 아직 안 봤는데, 시간의 별로 안 올랐는데 이번 개소리를
이거 8월 19일 거네요. 예, 어제 겁니다. 스푸트니크 V 변형 백신이 나왔다. 이렇게 나와 있죠. 어쨌든 뭐, 이거 어제자에 나온 내용인데, 시간에 거래 급등이 나온 것 치고는, 오늘 오전에 바로 밀려버렸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니, 그렇게 나와가지고 지금 스푸트니크 V로 인해서 EID가 대박이 나는 거면, 주가가 더 점핑이 나와야지. 왜 뉴스 띄우고 매도 물량이 나오냐, 이겁니다. 의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면, 자, 뉴스가 떴어, 어제 시간에. 예, 시간에 뉴스 떴으면 오늘 더 살려고 난리가 나야 되는데, 시작하자마자 빠져버렸어. 그럼 뉴스 띄우고, 개미들이 이거 매수 걸어놓으면, 걔네들한테 살포시 물량 넘기기. 예, 이거를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수엣지스에 관련해가지고는 뉴스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보면, 자, 여러 개가 이렇게 엮이는 거예요. 보면 3개 이상 관련 뉴스 전체 보기 누르면, 되게 여러 개 나왔죠, 뉴스가. 러시아 백신 기술진, 용인 백신 공장을 방문했다. 러시아 백신, 이렇게. 그러니까 이수 앱지스는 이건 진땡이, 진뚱입니다, 진뚱이. 이수 앱지스가 진땡이고, EID랑 얘네들은 약간 편승에 있는, 그렇다고 걔네가 뭐 가짜라는 게 아니라, 약간 좀 편승에 있는 대장주는 아닌,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도면 지금 이거 띄우고 주가도 많이 올렸거든요. 그러면 나름대로 괜찮은데, EID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움직임은 아닙니다.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전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도 안 좋고, 근데 되게 웃긴 게 시장이 안 좋은 것 치고는 EID는 버텨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조금 쥐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위아래로 흔들면서 지금 물량을 한번 털고, 한번 털고, 한번 털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직도 얘네들은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예, 왜냐면 일단 지수 하락에 큰 영향 안 받는 것만 봐도, 예, 세력들이 물량 쥐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세력들이 물량 던지는 거, 투매 현상이 나오는 것만 조심하면서 얘는 대응하면 됩니다. 자, 일단 1차 지지 라인, 2차 지지 라인 말씀드렸고요. 1, 2차 지지 라인을 지켜주면서 얘는 대응하면 될것 같아요. 지켜주지 못하면 또 사병까지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 할 건지 말 건지 요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수익 보신 분들 축하 말씀드리고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